안녕하세요. 문호성외과 김신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출연하게 된 예지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성형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물론 눈, 코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드라마틱한 성형을 생각하면 윤곽이 더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윤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자분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유튜브 댓글을 보고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윤호 채널 영상에 달린 댓글은 아니지만 댓글 보고 많이 겁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댓글 내용 봤을 때 해외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외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궁금하실 거예요. 동양인 빼고 다른 분들은 다 얼굴이 작습니다. 이거 이유는 도개골 형성 과정부터 완전히 남다른데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수술은 대부분 가슴 성형 수술과 체형 성형 수술입니다. 그만큼 얼굴이 작고 얼굴에 대한 니즈가 적다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 얼굴 보면 턱광대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할리우드 스타예요. 그분 실제로 보면 아마 얼굴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댓글 얘기 돌아와서, 원래 사람은 본인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저런 댓글 보면 참 속상합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안젤리나 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서양인 분들은 턱광대 축소술 같은 걸 잘 안 하겠네요? 네, 뭐 당연하죠. 광대 턱 축소수술은 동양인들만 하는 것 같아요. 서양인 분도 아주 가끔에 하시는데 댓글 쓴 공항외과 선생님처럼 저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은 얼굴이 작고 특히 광대 부분이 밋밋해서 지방이식이나 보형물 등으로 뭔가 더 채워주는 수술을 많이 하죠. 원래 인간은 본인하고 다른 곳에 끌린단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크면 작아지고 싶고 반대로 작은 사람들은 좀 커지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원장님, 궁금한 게 인종에 따라서 두개골 크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머리 구조가 앞뒤로 길쭉한 돌리코세팔리, 동양인들은 머리가 옆으로 엎적한 브라키오세팔리라는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 구조가 얼굴 구조를 동시에 결정하게 되고요. 결론은 서양인들은 얼굴이 작고 동양인들은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얼굴을 줄이는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개골, 얼굴뼈 차이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적 기준이 달라서 수술도 다른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까도 안젤리나 졸리 얘기했지만 특히 좀 광대가 크고 턱이 큰 사람들이 주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보기에 되게 예쁘고 얼굴이 작은데 그런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엑스트라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윤곽이 커 보이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이 돼서 캐스팅이 되고 배우로서 성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백인들이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윤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만으로 보면 윤곽 수술을 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윤곽 수술을 해서 자신감과 행복을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케이스를 잘 선택해서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면 정말 많이 이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방 흡입이나 리프팅을 하면서 동시에 윤곽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수술하시면 좀 더 어리고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생 윤곽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만 무서워서 포기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은 케이스인지 수술받으면 좋은지 한번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노튜브 예지, 윤곽 전문의 김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